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집단 휴진에 이어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서 휴진율이 가장 높았던 대전시 의사회를 찾아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대전시 의사회는 자발적인 참여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사관 4명이 컴퓨터에 저장된 메일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전시 의사회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겁니다. 개원이들의 집단 휴진 참여에 협회 차원의 강제성이 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는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속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이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차원에서 개원이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요했고 정상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겁니다. 공정위가 대전시의사회에 현장 조사를 나선 건 의사총궐기대회 당시 대전 지역 의료기관 휴진율이 2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평균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로 나타났고 충남은 11.4%로 대전의 절반가량에 그쳤습니다. 대전시의사회는 전화가 닿지 않으면 휴진으로 기록해버리는 등 휴진율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휴진 참여를 강요한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휴진 걸기대 집회 참여는 본인들 순수한 자발적인 의지였지 어떤 강요나 심하게 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자발적인 참여, 자율적인 참여였어요. 휴진율을 조사한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10회 이상 전화를 건 뒤 받지 않으면 휴진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 건물에 임시사무소를 차린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하며 혐의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반이 인정된다면 협회에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관련자에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2014년 집단휴진에선 의사협회의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